아, 그렇지. 어우. 동태를 꺼내겠습니다. 동태가 두 마리 나왔습니다. 또두 마리 나갑니다. 야, 동태요. 엄청 이렇게만 봐도 되게 싱싱해 보여요. 우와. 근데 동태가 퀄리티가 다르다. 아, 그러네. 우와. 근데 원래 동태는 완전 얼려있는 상태로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저희가 새벽 3시에 땡땡 얼은 게 와요. 네. 근데 땡땡 얼은 거를 내가 손질을 할수 없어가지고 미리 좀 해동을 시켰어요. 얘가 그러면 지금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6통이라고 해요. 6통이요? 6통 사이즈. 6통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6통이 사이즈도 좀 크고 살도 많고 예. 딱 적당해요. 찌개 끓이기에는. 그 동태가 좋은 동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눈을 보시면 눈이 선명하잖아요. 눈이요? 예, 선명하게 새카맣잖아요, 그렇죠. 눈동자가. 예, 여기에 신선한 동태예요. 얘가 선명하게 보이면 이게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부릅뜨고 있네요. 요 친구가 매일 들어와요? 매일 들어오죠. 매일매일 들어와야 신선하죠. 신선함을 그대로 그러면 유지를 그렇죠. 해주시는 거네요. 그날 다 소비를 하니까. 이게 또 맛에 영향을 주니까 예. 그것도 비법이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듭니다. 자, 손질해볼까요? 예. 이제 지느러미를 먼저 제거를 할게요. 지느러미부터 제거하시고,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것도 이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비늘을 이렇게 꼬리에서 위에 쪽까지. 근데 왜 꼬리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늘이 안 벗겨져요. 위에서부터 하면은. 비늘이 그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칼 등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칼날 넣으면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살이 삐겨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위험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다칠까봐요? 동태살이 다칠까봐. 걱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있네요. 비늘이 좀 예, 있네. 있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섬에, 여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를 거예요? 자를까요? 왜요? 못 보겠어. 보지 마세요, 그럼. 오케이. 자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부분 밑으로 한번더 예, 자를게요. 고기 한번더 잘라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잘라주시는 거네요. 네. 여기 알도 나오죠? 알도 있네요. 이거는요. 그리고 꼬부리 부분 좀 길게.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아니, 이제 아가미 손질을 또 해야죠. 아가미 있네, 안에. 아가미 있네, 안에. 아가미는 엄지손가락을 쑥 하나를 넣어요. 쑥 넣어. 그러면 이게 쉽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뭐가 많이 빠지네요? 이거 내장. 여기 쓸개 있죠? 쓸개가 뭐예요? 요 파란 거. 파란 거. 옷빛, 이거예요? 약간 구슬 같네요? 이게 찌개 들어가면 찌개가 전체적으로 써요. 써가지고. 못 알겠습니다. 드셔요. 요거 아가미 제거하고. 잘 제거를 해줘야겠네요. 이 생선은 아가미가 그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기에 많은 균이나 뭐 잡동사니가 다 걸러지죠. 이것도 먹어야죠, 알. 이거는 일단 얼음물에 씻어야 돼요. 네. 깨끗이 씻고. 이 손질을 그러면은 하나씩 다 해주시는 거네요. 손질은 다 해야죠. 이렇게 손질 과정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태연하게 하시네요. 매일 하는 거니까요. 다 했나요? 근데 그냥 맹물에다가 씻는 거예요? 아, 예. 보통 식초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더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나요? 식초 소금 넣는 경우는 소금을 넣으면은 이게 살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건데 우리는 손님들이 생태인 줄 알아요. 동태가 너무 싱싱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네네. 진짜 생태 같아요. 그니까. 여러 번 씻어야죠. 요새 내장들이 나오죠. 소중한 내장. 네.
그리고 대가리 네. 여기 피가 있죠? 네네. 어, 요거가 엄지손으로 이렇게 하면 피가 싹 제거돼요. 그래야지 잡내도 안 내고. 네네. 제거됐죠? 이제는 이렇게 다 씻은 상태니까 설렁설렁. 다 세척을 깔끔하게 하시네. 깨끗하게 손질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자, 이제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제 채소를 끓여야죠. 채소를 끓이나요? 네. 아. 무를 손질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무가 통째로 안 들어가고 예. 전골에 같이 넣기 때문에 그렇죠. 썰어서 해요. 네. 아까 먹을 때 들어있었던 아, 그 무인 거죠? 그렇죠. 이거 제주무거든요. 네. 제주무예요. 예, 근데 저희는 제주무가 맛있기 때문에 예. 5월 달에 집에 냉장고 5대, 6대, 시골에 2대 최대한 이거를 사가지고 보관을 해요. 제주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네요. 네, 맛있어요. 어. 채소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멸치, 네. 동태, 어느 집은 동태 머리, 부고대가리 그런 거 쓰는데 네. 그런 거를 넣으면은 동태 본연의 맛이 탁해져가지고 본연의 맛이 안 나요.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예. 위해서 채소를 쓰시는군요. 그렇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양파를 예. 저희는 껍데기까지 써요. 아. 그 다음에 대파를 통째로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씨는 좀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얘는 뭐라고요? 고추씨. 아. 고추씨. 아, 고추씨. 청양고추 안 들어가는 대신 요거 넣으면은 맛깔스럽고 칼칼한 맛이 나요. 칼칼한 맛이 나요. 칼칼하게. 불을 켰죠? 예. 지금 재료를 다 넣었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끓여요. 그렇죠. 근데 얘 안 넣었잖아. 근데 얘 안 넣었잖아. 얘도 넣어야죠. 아,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안 넣는다고요? 지금 넣으면 안 되고. 아, 지금 그래서 넣어요. 지금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지금 넣읍시다. 지금 그냥. 그러면 이거 다 버려야 돼. 왜요? 탕이 국물이 맛이 없고 탁해지니까. 맛이 없다고요? 예. 나중에 넣는 거예요. 원래. 언제 넣는데요? 20분 남겨놓고. 아, 막판에 넣는 거예요? 막판에. 제가 넣을 뻔 했네요. 아, 실수할 뻔 했어요. 아, 방금 욕 나올 뻔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혹시나 이제 잊으신 것 같아서 아, 네, 빨리 넣으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뿌리나요? 뭐. 막판에 살짝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나중에 넣는다. 예. 그럼 이 채소를 매일 이렇게. 매일 그, 들통으로 하나씩 끓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채소를 만들어주시고